예전에 우리 민족은요, 이런 감각이 어느 나라보다 강했던 나라고 민족이었습니다. 5천 년 전에 나라를 세우는데 국시가 홍익인 거 아니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대승불교 나오기 몇천 년 전입니다. 대승사상 나오기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인간은 널리 사랑해야 된다. 그걸 누가 얘기해요? 하느님 분신이 내려와서 얘기했어요. 이 땅에 환웅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하나님 분신이 내려와가지고 인간을 널리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자기도 인간을 사랑하려고 불어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어요. 인류를 위해서. 지금 성경이랑 이게 다를 것 같습니까? 메시지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한번 각성하시라고. 그막 이렇게 돌로 새겨서 주고 막 이런 거보다 와서 각성시켜줬어요. 그래서 신들의 나라를 만들었대요. 신시를 열었대요. 우리나라 지금 개천절로 모시는 날이요. 원래 개천절이 단군이 개국한 날이 개천절이 아니고, 그날 포함해서 길이지만, 개천절의 원형은 언제 하늘이 열렸느냐. 인간이 곰, 호랑이, 짐승 수준으로 살다가, 하느님의 분신이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줬을 때요. 곰이 사람 됐을 때. 옥녀 프로젝트 해가지고, 곰이 사람 됐을 때. 짐승이 사람 됐을 때가 와요. 제가 늘 얘기한 고등 침팬지가 사람 됐을 때. 그 어떻게 사람 됐냐?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사람 됐냐? 내가 한 짐승으로 알았는데 사람이었구나. 근데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늘이었구나. 그래서 이 지상에서 사람 노릇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알 때, 하늘을 알때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하늘이니까 우리 민족 국시가 아버지 모시고 경천, 형제들 사랑하자. 애인, 이렇게 경천 애인 하면 성경, 신구약 다 해서 이거 이 얘기밖에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럼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이게 구현된 나라가 어디였다고요? 신시요. 지금 기독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간단한. 우리 민족 역사가 많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자료 다 날아가서 지금 공부할 게 없어요. 학자들이 편해요. 공부할 게 없으니까. 다 태워버리고 중국에서 당나라가 들어와서 고구려 백제 그 자료 다 불질러버렸습니다. 없어요. 상군유사에 몇줄 남아있는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적하는 거. 고대에 우리가 이랬고. 한단국 이런 거는 좋아 보여도 후대에 쓴 글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문장만 봐도 그 문장은 거기 조선 후기나 일제 때 쓰여진 한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용이. 즉, 그러면 가필이 많이 됐단 얘기죠. 그럼 그 원형에 원전이 있다면 원전을 내놓으시는 게 좋고, 원전을 누가 손을 댄 이상은 그 메시지가 이미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봐야죠. 원전이 있었다 하더라.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먹혀요.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좋은 것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사람들이, 학자들이 인정하는 상공유사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저거는 삼국유사나 믿고 우리 한단국이를 부정한다 막 이렇게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누구 글을 따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느님 후손이고 하느님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를 경험했던 민족이고, 우리 민족엔 대승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이거를 다시 복원시켜서 신의 나라를 이 땅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한민족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그게 뭔 책을 봤냐가 중요한 게.